오늘의 주제. 일간만 보고 결혼하는 띠 맞추기. 맞추군이 없나요? 제목. 일간만 가지고 결혼하는 띠 맞추기. 적중률 70%. 이 말은 뭐냐면, 보통 평범한 사람은 거의 70%는 이렇게 띠를 만납니다. 자, 결혼한 사람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뭐냐면, 일간에 비견, 겁재, 띠가. 비견, 겁재가 천간이나 지지에 있는 띠를 만납니다. 즉, 내가 정화일간이면 4, 5, 띠나 천간에 병, 정화가 뜨는 띠를 만납니다. 이게 70%예요. 자, 계산해보세요. 이제 자기 남편은 무슨 띠인가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적중률 1% 내외, 적중률 1% 내외, 세개 중에 빠진 거 하나와 결혼합니다. 이거는 일간하고 상관은 없는데, 아쉬우니까 더 하는 거예요. 뭐냐면, 뭐죠? 술미 중에 한 글자 빠진 사람은 그 빠진 거랑 결혼합니다. 여기 1% 내외예요. 그러니까 70%에서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아, 세 글자 중에서 한 글자 빠지는 게 있는가? 해묘미 중에 빠진 게 있으면 그거랑 결혼합니다. 이게 1% 내외예요. 아주 쉽죠? 엄청 쉽죠? 방압도 마찬가지예요. 방압도 임묘인데 진이 없다 그러면 진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두 번째 또1% 내외예요. 이것도 1% 내외인데 결혼 정령기 맞죠? 정령기에 이르른 사람은 다음 대운의 지지띠를 만납니다. 이거는 한0.5% 내외. 에서 적중률을 발휘를 합니다. 아쉽죠? 격에 대한 상신이 없으면 격에 대한 상신의 띠를 만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결혼하는 띠를 일간만 가지고 맞추기 했으니까 일간의 비견 겁재가 천간이나 지지에 있는 띠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쉽죠? 너무 쉽죠? 맞추 이제 도사 노릇 해도 돼. 도사 노릇 해도 돼.